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2차 저희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대충 진도를 한번 이제 함께 이제 1과목, 2과목 다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4월달이고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은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1차 시험 상법 보험편에 관한 요약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이죠. 보험계약법은 우리가 보험 법령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평균 점수 60점이죠. 과락은 40점을 넘어야 되는데 안 되려면 60점 정도는 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법령을 알면 그 법령 그 하나하나 문구 안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푸는 그 지문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법령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어떻게 문구를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비하면 1차는 뭐 사지선다행이라서 그래도 좀 마음이 가볍죠? 자, 일자 통칙이고요. 통칙은 어디나 중요하죠. 1과목, 2과목 우리 다 배울 때도 총칙 부분 중요했었잖아요. 제4편 보험 일자 통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험 법령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에 의이 돼 있네요. 이게 보험 계약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말이죠.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여기에 뭐가 많이 있냐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이때 재산만 가지고 많이 나와요. 근데 재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보험 들잖아요. 신체, 인보험도 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재산, 뿐 아니라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주고, 그죠?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자가 있고, 그죠? 보험자가 있어요. 이 계약자와 보험자를 우리 이 보험계약법에서는 용어를 보험 당사자라고 합니다. 보험 당사자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 계약자만 넣어놔야 되는 곳에 보험 계약 당사자란 지문을 잘 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 익숙해져 있는데 보험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게 앞에 계약만 보고 당사자는 잘안 보여요. 순식간에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보험 계약 이 들어와 있으니까 보험 계약자라 생각하고 맞다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함정이라는 거. 계약자는 보험료를 주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는 거. 그죠? 보험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 법령에서는 이 제목도 중요해요. 그죠? 이 성립이라는 것은 그럼 어떨 때 성립이 되느냐? 그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이제 그러니까 청약을 먼저 하겠죠. 그죠? 청약을 하고 나면 뭘 줘야 되나요? 보험료를 줘야 되죠. 그 보험료이라는 것은 최초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보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랬을 때는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요해요. 그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30일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편적으로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뭘 받았을 때, 보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전부 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납부 통지를 만일에 하지 않았어요. 납부 통지가 해태했어요. 보험자 쪽에서. 그럴 때는 밑에 나오죠.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여기 보험 계약 보면 본다, 추정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예요. 승낙한 것으로 만일에 추정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본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법 우리가 손해보험도 있고 인보험도 있죠. 손해보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재물에 관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인보험 우리가 말하고 있고 사람이죠. 사람, 뭐 신체나 아빠가 얘기했지만 생명이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인보험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실은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손해보험 위주로 가고 있는데, 가끔 몇 개가 인보험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데, 인보험 계약은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보통 우리 손해보험에서 우리 지금 그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이제 보험 그 계약을 한 이제 체결한 사람이 되고, 이제 피보험자라는 게 결국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피보험자가 이렇게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는 우리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농작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보험일 경우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체 검사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왜? 뭐,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라고 했는데, 인보험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보험료를 이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어요. 냈는데 보험사고가 보험료를 냈어. 근데 그죠? 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청약을 하고 나면 보험자 쪽에서 승낙을 해줘야만 승립이 되는 낙선 계약, 그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 그게 승립이 되는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버렸다. 근데 보험료는 냈어요. 그때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더라. 자,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까 그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이해되시죠?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이거는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도 이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험편이 빠져버려서 이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는 중요하죠. 보험계약을 어떨 때? 체결할 때. 승립할 때 아니에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한테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거예요.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체결할 때입니다. 승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을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 보험 계약이 원래 체결할 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체결할 때 설명을 안 했어. 그러면 취소를 할수 있어요. 언제?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거 핵심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보험자는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 취소, 품질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보험은 제가 자기를 위한, 내가 피보험자가 됐을 때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피보험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돼요. 그죠? 자, 근데 그 타인은 특정한 타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특정의 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드는데, 계약은 내가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이를 피보험자로 했어요. 그건 특정한 사람이죠. 특정인을 대상하는 보험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식당에,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오셔가지고 미끄러진다든지, 그죠? 뭐 그릇이 잘못 깨져 다친다든지, 음식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쏟아서 뭐 데인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식당에 오셔서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님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은 특정인도 있을 수 있고 불특정 타인도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아도 되고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국은 위임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와니까 위임 받지 않아도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 위임이 없었다고 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어. 안 했는데 타인이 부보험 계약이 체결된 걸 알지 못해서 이제 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근데 그걸로 해서 보험자한테 대항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받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위임이 없을 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가 없이 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금을 못 타먹었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왔을 때는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자한테 그 사유로 대항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 타인이 피보험자인 동시에 결국은 수익자가 되는 거죠. 수익자, 그죠? 근데 그때 수익자는 당연하게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지급 의무 있죠? 그죠? 보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보험 계약자가 파산이 할수 있죠. 우리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났으면 보험료 지급을 할수 있나요? 없겠죠. 그때는 만약 파산 손괴에서 보험료를 못 내요. 근데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보험을 타인이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자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 대신에 타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이네요. 보험증권의 교부. 자, 보험증권은 그럼 어떤 때 교부하느냐. 약관은 아까 설명을 언제 안 돼서 체결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을 하면 증권을 주는 거예요. 체결할 때 우리 증권 안 주잖아요. 내가 우리 어떤 설계사가 와서 보험을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보험을 들고 나야 성립이 돼야만 나중에 그 설계사가 이렇게 보험증권 가져다 주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에 언제 지체 없이 바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를 합니다. 근데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뭐였어요? 보험료를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보험료의 일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보험료를 안 냈어. 그때는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보험이 성립했을 때는 보험증권을 지체 없이 줘야 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보험 계속 유지하다가 특약이 새로운 게더 나왔다든지 내가 앞에 계약할 때는 빠뜨린 특약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특약을 막 추가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는 이제 보험을 뭐몇 년짜리로 했는데 한 10년짜리로 했는데 20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기존에 있는 보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새로 안 받아요. 왜?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근데 대신 내가 추가한 거를 거기에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기재함으로만 해서 보험증권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보험증권 새로 발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잘 나옵니다. 자, 보험 대리상의 근한이라고 돼 있네요. 아까 보험 당사자가 보험 그 보험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라고 했자. 그죠? 근데 보험자가 모든 계약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체결하고 수령하고 다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험 대리상. 보험 대리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보험 대리상.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보험 중개인 등이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보험 회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서 활동하는 거고, 보험 대리상 같은 경우는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설계사는 보험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구분하셔야 돼요. 대리상은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개인은 독립되어 있는 개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자, 대리상은 모든 근한을 다 가집니다.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근한, 계약자보다. 이제 보험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근한. 대신 자기가 그 작성한 거 아니고 보험자가 작성한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보험자가 작성한 거.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권한 모두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자가 보험 대리상이 이렇게 권한이 많잖아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일부러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자는 그런 근한의 제한 이유로 인해서 만약 이것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막이 항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보험 계약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선의의 보험 계약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보험자는 대리상의 근한은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의 보험 계약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근한 제한을 이유로 해서. 자,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을 책임 중개하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길게 설명돼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예요, 설계사. 보험 설계사. 보험 체계를 중개하는 자, 설계사입니다. 자, 설계사는 그럼 뭘할수 있느냐? 보험자가, 이 역시도 보험자가 작성한 겁니다.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거. 영수증을 교부하는 거 돼요. 그리고 또뭘할수 있냐면, 보험자가 작성한 그 아까 우리 그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것도 돼요. 설계사 두개할수 있어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게 되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한테 주는 게 가능해요. 다 보험자가 작성한 거여야 됩니다. 잘로입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하는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을 다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 다 적용된다고 하네요. 자,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내가 보험을 들 때는 그렇게 위험한 직종이 있지 않았어요. 임보험 예를 들어 그냥 들어볼게요. 근데 내가 직종이 바뀌어가지고 좀 위험한 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된 거죠. 증가됐거나 또는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험이 소멸되었어. 없어진 거죠. 소멸됐다는 거는. 소멸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소멸된 거, 이제 줄어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멸됐다고 한다면, 보험 계약자는 이제 내가 위험이 이것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처음에 위험이 이것만큼 많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그죠? 보험료 많이 책정하죠. 그때는. 많이 냈는데 위험이 이것만큼 사라졌으니까 나 보험료 줄여줘. 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소멸된다고 하면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보험료예요. 이전에 지나간 거 다시 소급해서 줄일 수 있냐? 안 됩니다. 이후에 장래에 대한 보험만 감액할 수 있더라. 자, 보험 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입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들은 어떤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립하기 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고라든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든지, 그죠? 그런 거 맞죠? 아예 사기로 인해서 완전 초과 보험을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 무효잖아요? 자,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때 무효는 무효인데,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선의예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고 했어요. 그죠?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무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무효가 됐다고 한다면, 그죠? 그럼 보험 계약, 무효가 되면 보험이 사라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낸 보험료 일부라도 좀 줘.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 기간은 무조건 약자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는 보험자보다 약자예요. 그죠? 맞나요? 보험자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이 소멸시효가 다 3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반환 청구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근데 강자가 약자한테 요청하는 거 있죠? 그거는 2년입니다. 이거 기억해두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꼭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꼭 피보험자 아니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때도 같더라. 그다음에 보험 발생 전에 임의 해지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내가 넣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 계약자가.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험 계약자가, 이거를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또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험 계약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겠죠. 근데 만일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했을 때이 639조의 보험 계약이라는 얘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타인이 피보험자고 수익자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을 동의를 얻거나 보험 전권을 소지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니까 와잖아요. 와. 엔드가 아니에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전권을 소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 근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 전권을 소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거나라고 되어야 됩니다.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줬어요. 근데 우리 보험금을 주더라도 보험금액 감액 안 되는 보험들 많죠. 우리 그이 과목에서 가피자 배우는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잔존보험 가입 금액 사용해서 보험금 산출하는 거는 다르지만 그냥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곱하기 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들은 딱 보험금 금액이 감액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험 금액이 감액 안 되는 보험이죠. 그런 보험은 계약자가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임보험도 이런 거 많죠. 우리 그죠?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 중요해요. 약정이 있으면이 아니에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네요. 이거는 왜 빨간색을 하냐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체결 후에 보험료 내는 거라 했죠. 성립하고 보험료 내는 거 아니에요. 체결하고 난 보험료 내야 돼요. 그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보험금 계약자가 이걸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역시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 계약 성립 후에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뭘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지가 아니에요. 해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예 보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돌려버린다는 얘기죠. 자,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그러고 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다음에 언제? 성립한 2개월이 경과하면 체결하고 내는 거는 보험료고요. 자, 아마 이거는 2개월이 경과하는 거는 성립 후에요. 성립. 성립이냐 체결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립 2개월 해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성립 2개월 해제. 성립하고 2개월이 지난 뒤 해제된다. 그죠? 보험료 안 냈을 때. 그다음에 계속 보험료예요. 계속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가 1회 보험료 내고 나면 2회, 3회, 4회 계속 이어가는 보험료를 말하죠. 계속 보험료를 안 내도 우리가 보험 계약 해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보험료를 계속 안 내고 있어. 그럼 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자한테 돈 내시오라고 최고는 알린다는 얘기예요. 통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최고를 하고, 근데 보통 이게 3개월 동안 안 내면 이거 실효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하죠. 실효된다 하죠. 그래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이건 해제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 계속 보험료, 최고, 해지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 2개월, 해제가 되는 거고, 계속 보험료, 최고, 해지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누구한테도 알려야 된다고요? 타인한테도 알려야 된다고요. 그죠? 보험 계약자가 돈을 안 내고 있어. 근데 피보험자가 타인이고 수익자도 타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타인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한테도 시간을 정하고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 역시 최고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체고하지 않았다 한다면 해지도 안 되고 해지도 안 된다. 무조건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계약 승립, 성립, 2개월, 해제, 계속 보험료, 최고, 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 최고, 해제 또는 해지.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아까 제가 보험계약 무효됐을 때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누구? 아 이거 두 분 반복됐네요. 지금 아까 그거 그죠? 피보험자가 승인이고 아 이거 두 분 나왔네요. 반복됐네요. 그죠? 두 분 나왔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보험계약의 부활이네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계약의 부활은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못 내게 된 거예요. 그죠?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근데 이제 보험이 실효가 났는데 해지 한급급을 타버리면 그걸 못 받아요. 못 받는데 해지 한급급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라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하는 게 가능해요. 대신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멈췄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여태껏 안 낸 보험료를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연체보험료잖아요. 연체보험료에 어떤 이자를 붙인다고요? 약정이자. 이때는 약정이자지 이걸 뭘 많이 바꾸냐면 법정이자로 바꾸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을 부활 청구할 수 있더라. 우선은 보험금을 안 타야 되고 그죠? 해지 환급급이 있는데 해지 환급도 안 타야 된다는 거죠. 안 타야 되고 계속 보험료의 그 중단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연체 보험료에 뭘 줘야 된다고요? 약정 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때 보험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더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볼게요. 고지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계약자하고 고지 의무는 대상자가 피보험자하고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실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해요? 사실을 안 날부터. 그 사실을 안 날부터예요. 또는 계약 체결하고 3년 내. 두 가지예요. 자,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했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입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 근데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었어요. 그죠? 또는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복보험이네요. 자, 중복보험은 어떨 때 중복보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중복보험은 똑같은 계약, 보험 계약의 목적이 동일해야 됩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 사고도 동일한 사고여야 돼요. 사고도 동일한 사고. 하나의 물건을 주면 하나의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하나의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이제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보험 계약을 여러 군데서 한 거예요. 이 보험사, A란 보험사, B란 보험사, C란 보험사. 그러니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한 거를 중복보험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때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중복보험이라고 하고요. 앞에 부분이 똑같은데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했다. 그럴 때는 그건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중복보험은 그냥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중복보험이 되고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현저히 초과했을 때는 초과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각 연대 책임을 집니다. A란 보험사, B란 보험사, C란 보험사 각각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든 보험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사, B사, C사 이 보험금액이 합쳐져서 이 보험가액을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금액의 비율만큼 여기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험금액이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액이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험용에서는 병존보험이라고 합니다. 병존보험. 자, 볼게요. 만일에 이렇게 중복보험을 들었어요. 그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의 수계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중복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들한테
보험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나 이렇게 여기도 보험 들고 저기도 보험 들고 보험 들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험 계약자가 통보하지. 예를 들어서 뭐 A란 보험사, B란 보험사, C란 보험사가 있는데 A란 보험사가 제일 먼저 최초 보험회사예요. 이 최초 보험회사가 박그 계약 내용을 각 보험사한테 통지한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아니에요. 보험 계약자가 통지해야 됩니다.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라고 돼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복보험을 A, B, C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했는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이 사람한테 난돈안 받을래. 계약자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B, C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왕창 다 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보험 계약, 보험 금액이 비율 만큼 연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한테 권리 의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복보험하고 좀 반대 개념이 일부 보험이죠. 보험 가액은 이거만큼인데 보면 요거만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고가 나왔고, 그죠? 이거만큼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돈다 주겠어요? 난 이거만큼 들었는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분에 보험금의 요만큼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해서 보상을 주겠다. 우리 비례보상 우리 이 과목에서 많이 배웠죠? 그죠? 보험 금액이 훨씬 작을 때, 그죠? 훨씬 작을 때는 보험 가액분에 보험 금액 해서 비례보상 한다는 거. 역시 비례보상의 그 한도는 보험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작은 거 기준이잖아요. 그죠?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더라. 자, 사고 발생 후에, 무슨 이 과목하고 이 과목이 실은 별게 아니잖아요. 그 별개의 과목이 아니잖아요. 1차하고 2차도. 이 1차의 보험도 실은 이제 내가 손해평가 나가서 조사만 할 건데 보험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할수 있지만 실은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법 손해보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조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죠. 계약자를 응대하거나 그죠? CS 처리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왜? 보험의 그 법령에 의해서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논리적,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입니다. 볼게요. 보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는데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멸실된 경우에요. 손해는 먼저 생겼어요, 먼저. 근데 뒤에 다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손해 생긴 건 어떤 손해예요? 보상하는 손해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손해는 이 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멸실된 거는 보장을 안 하지만 이미 앞에 생긴 이 손해는 어떻게 한다고 책임져야 된다고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 말입니다.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멸실됐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손해, 보상하는 그 손해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보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험 앞에 보험 통칙은 다 했네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자, 손해보험은 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은 상법보험편에 손해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그 손해평가 조사하는, 여기 손해평가 시험에 있는 보험, 손해보험은, 이 손해보험, 임보험도 자세히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까지만 조금 봐주시면 돼요. 패 두시면 되고 우리가 뭐 손해사정사에서 공부하는 뭐그뭐 운송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건안 해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데 화재보험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아까 재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신체도 있었어요. 근데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을 때, 그죠? 신체가 아니고 신체나 생명은 임보험이잖아요. 그죠? 임보험이죠. 근데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손해보험 증권에는 어떤 게 기재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암기팁 한번 외워갈게요. 자, 목성금지 시무개피 연월일 작성지. 목성금지 시무개피 연월일 작성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목적, 그러니까 보험 사고의 성질이고요.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이지 보험 금액에 대한 지급 방법 아니에요. 보험료 계약자한테 받을 거, 그죠? 계약자 위주예요. 지금 아직 보험 금액 나오는 보험 금액 안에서 나온 건 없어요. 왜? 이제 증권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보험 기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이 과목에 가면 2차 시험에 가면 그 보험 시기와 종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보험 기간을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종기를 꼭 적어주는 거예요. 왜? 시기를 적어야만 이 시기 이전에 난 사고를 보상 안 해주고요. 종기를 적어야만 종기 이후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는 꼭 적어주더라. 그 다음에 보험 계약 무효되는 경우들 있죠? 무효와 실권의 사유들도 적어주고요. 자, 보험 계약자 주소, 성명, 상호 적어주고, 피보험자도 주소, 성명, 상호 적어줍니다. 그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다 적어주는데,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보험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험 계약의 연월일이고요. 자, 보험 정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입니다. 보험 정권 작성지를 적는다는 거 어디서? 어디서 지금 보험 계약 보험 정권을 작성하는지. 작성자 아니에요. 보험 계약 작성지입니다. 작성자 해라고 요 아자 하나 더 붙었다고 그 맞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성 금지 시무 개피 연월일 작성지. 근데 처음에 안 외워 주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입에 이거예요. 우리가 2차에서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이거 외웠던 것처럼 목성, 금지, 시무, 개피, 연월일, 작성지 라고 암기 팁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일 등의 불산입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화재보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또는 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 있는데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되어서 다 타버렸어요. 그럼 우리 화재에 인해서 그 이제 보험 목적이 멸실된 거에 관해서만 보험금을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재를 인해서 이제 이게 다 이제 식당이 타버렸으니까 이후에 장사를 하지 못해. 그죠? 이어서 그게 상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 상실일까지 우리가 보험금을 주느냐?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상실일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이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며 보험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약정이 없으면 보험 손해액에 이거 많이 나와요. 상실 이익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보험 계약은 금전으로 산전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험에서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고 보험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가입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의 목적은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 되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거 그게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까 중복보험 배웠었고요. 이제 초과보험 나오네요. 자, 목적의 보험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 현저하게 초과했을 때는 보험자와 그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 초과보험인데요. 보험금액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이건 아닌데 그죠? 그죠? 이거는 초과보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초과보험이 맞아요. 현저하게 초과한 건 초과보험이 맞고요. 그죠? 초과보험이 맞네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입니다. 이 초과보험은 이게 초과보험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우선 계약하는 그 당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신초과했느냐 안 초과했느냐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초과보험인지 안 보이지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훨씬 더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액의 그 당시 가액 계약할 때 그 당시 가액에 맞춰가지고 이게 초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요.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 청구는 현재 제가 뭔가를 감액 청구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 이후에만 그 효력이 있는 거지 앞에 것까지 전부 소급해서 보험료를 깎아준다든지 보험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보험가액이
원래는 굉장히 높았는데 뭐 시세 따라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뚝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져.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 놀라게 올랐지만 만일에 뭐 1년 뒤에 진짜 뚝 떨어진다고 하면 보험 가액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면 내가 의도치 않게 보험 금액은 그대로인데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현저하게 보험 가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올라가 버린 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될 때도 초과보험이 되더라. 뭐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무조건 무효입니다.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그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보험자는 무효기 때문에 사기이기 때문에 앞에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무효면 원래는 무효면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자가 환급 받죠. 환급 받지만 이때 사기일 때는 앞에 낸 보험료 내가 나한테 다시 돌려주시오.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입평가 보험은 먼저 보험 그 가액을 평가해놓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평가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 평가한 그 보험 가액을 그죠? 내가 사고 보통 사고 시에 난 거를 이제 보험 가액으로 추정하는 건데 그 사고 시에 난 가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정해가지고 이 가액이 요 정도는 될 거야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추정.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이 가격이 이 가액이 나중에 사고 시에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사고를 당했어요. 갔는데 현저하게 그죠?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을 경우에 그죠? 현저하게 초과했다면 사고 발생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처음에 정했던 가액하고 사고 발생 계약이 현저하게 초과가 된다고 하면, 그죠? 그죠? 근데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하더라. 결국은 처음에 이따만큼 보험 가액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사고 나보니까 가액이 요것만큼밖에 안 되더라. 이 말, 이때는 요거 사고 당시 가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현저하게입니다. 현저하게. 자, 미평가 보험입니다. 미평가 보험은 평가를 하지 않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 평가하느냐? 사고 났을 때. 그죠? 그래서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더라. 이것도 어떻게 바꾸냐면 미평가 보험은 계약 체결 시 보험을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더라. 이렇게 많이 바꾸거든요. 무조건 사고 났을 때입니다. 사고 났을 때 기준이에요. 손해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산정 기준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사액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만일 어떤 다른 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품, 새 가격이라 하죠. 신품가액, 그죠? 또 신가라고 하죠. 신가. 신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더라. 어떨 때 약정이 있을 때 신품가액, 신가 보험 됩니다. 자, 근데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 소유 손해액을 산정하는 비용, 보험 정권을 새로 우리가 발급받으려고 하면 보험 계약자가 내야 되거든요. 내가 뭐 훼손되거나 이래서 보험 정권을 발급받을 때. 근데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보험자 부담입니다. 계약자 아니에요.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라고 돼 있네요. 근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건데 앞에 그죠? 보험료 지급받지 않은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것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 보험료를 전부 다 차감합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데요. 면책 사유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우기를 암기팀은 성질, 하자, 자연 소모이기 때문에 성하자로 외웁니다. 성하자는 면책, 성하자는 면책 이렇게 외우십시오.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소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바퀴 닳잖아요. 근데 가서 보험회사 가서 난 1년 탔는데 자동차 바퀴 다 닳았으니까 이거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나요?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성질이나 하자나 자연 소모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저장한 가시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 역시도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저장화물에서 생긴 가시들 그죠? 그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말 결국 보험 목적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입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입니다. 양도는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고 승계한 것으로 그냥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 목적이 이제 양도될 때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누구나 보험자한테 지체사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뭐 양도인만 할수 있다, 양수인만 할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다 됩니다. 언제? 지체 없이. 뭐 며칠 뒤에 아니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누가 대상인가 중요해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예요.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한 거고 손해방지 예방은 아닙니다. 그죠? 이 손해방지 의무는 어떨 때? 기점이 언제냐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예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손해방지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한 비용,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이건 이 우리 2차 과목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이 과목에서도.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입니다. 보험 대의는 대의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대의권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냐면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 경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 됐을 때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이 되고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을 때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취득하는 거고. 근데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인데 일부 보험 붙인 경우 있죠? 그죠? 일부 보험일 경우 내가 전부 멸실 전부 지급했더라도 일부 보험 붙인 경우는 역시나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일부 보험을 살짝 용어를 바꿔서 일부 멸실이라고 많이 나와요. 절대 아닙니다.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고 일부 보험은 가능합니다. 보험 대위입니다. 대위란 것은 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때 3자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죠? 그 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재 보험 같은 경우 그런 게 제일 많은데요. 우리 농장에 불이 났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옆집에서 불이 났어. 이렇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화재 보험을 들어 있어서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탈 수 있죠. 그죠? 내가 3자한테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보험자한테 바로 보험금을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험금을 탔어. 탔으면 실은 불은 누가 냈어요? 보험 계약자가 낸게 아니고 옆집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자는 이 3자한테 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 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험 대위예요. 그게. 그래서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거다 하면 그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가족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단서가 하나 더 있죠. 그 손해가 가족인데 가족이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고의로 인한 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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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인 경우에는 대의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데 고의로 사고를 냈었다. 그다 한다면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의를 뭐 과실이라든지 그죠? 그죠? 고지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과실. 그죠? 고의입니다. 고의. 이제 마지막 나온 화재 보험이네요. 화재 보험은 화재로 인한 거. 화재로 인한 거지 열이나 이런 것들로요. 뭐 화재로 인한 가스 폭발은 되지만 단순한 가스 폭발에 의한 보험금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화재로 인해야 됩니다. 화재로 인한 거. 그리고 화재를 이제 우리가 화재 그 났을 때 불 끄려고 하다 보면 이거 화재 소방 또는 그 화재 불 하면서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조치들을 하면서 생긴 손해들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하는 거 있었죠. 목성금지 뭐 있었죠? 저 헷갈리네요. 목성금지 아유 헷갈리네요. 뭐 시무개피 목성금지 시무개피 그 다음에 연월일 작성지였죠. 그거하고 똑같이 화재는 요 그거 앞에 거하고 플러스해서 이것도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하는 거 다 기재하고 요것도 기재해야 된다고. 건물을 보험으로 목적. 이거는 동산, 부동산 다 됩니다. 화재는. 동산,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소재지와 구조 용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존치한 장소와 용도, 상태,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앞에는 보험 가액이란 게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쯤 있었나요? 있죠.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이 있지만 보험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없는데 화재 보험은 들어가요. 화재 보험은 만일에 보험 가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가액도 넣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집합범입니다. 집합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물류창고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좋은데, 마트 같은 거 생각해도 돼요. 처음에 마트 이 범을 들었어요. 그죠? 범을 들었어. 근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으면, 그 안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네. 자, 그래서 가족 또는 사용을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트라고 얘기해 볼게요. 화재가 났어요. 뭐 계속해서 물건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죠. 그죠? 보험 계약 당시에 있었던 물건도 있고 사고 나면 사고 당시에 현존하는 물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험금을 줄 때는 계약 당시의 물건이 아니라 지금 사고가 나서 수시로 아니 좀 수시로 교체된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창고, 우리 마트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면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 시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 그래서 동전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음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은 한번 보시면 돼요. 앞에 보험법령은 똑같이 옮겨왔는데 제가 그래도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령이 똑같은데요. 어떻게 말을 바꿔서 나올까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험법령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소급보험이 있고 승낙전 보험 제도가 있어요. 소급보험은 보험 계약을 이제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성립하기 보험 계약을 이제 성립하고 청약하고 승낙해야만 우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하지만 성립되기 전에 그 이전의 시기에도 보험 사고 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가 소급보험입니다. 소급보험은 보통 어디 다냐면 기업보험들, 해상보험, 운송보험들이 소급보험을 많이 이용해요. 그죠? 근데 승낙전 보호제도는 소급보험하고 좀 달라요. 승낙전 보호제도는 승낙하기 전에는 그 앞에 사고가 나면 그거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승낙전 보호제도는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만 돼요.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승낙전 보호제도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보험은 청약일 이전으로 해서 보험계약 기간을 갈수 있지만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일 이전에는 소급돼서 보험금 줄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3개월 이내 계약 취소했는데 성립한 날이 아니고 체결한 날 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위임 여부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죠? 상관없다고 했고, 그죠? 특정 불특정 타인은 위임 없이도 이제 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난 보험 증권, 그죠? 보험 증권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그냥 기재만 해도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증권 새로 발급하려고 하면 보험 계약자가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에 만일에 문제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잘못 적어져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신청을 할수 있어요. 보험 증권. 언제? 1개월 이내에. 이거 근데 10일 이내, 20일 이내에 변경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훼손됐을 때는 증권 작성 비용 누가 낸다고요? 보험 계약자. 보험자 아니고. 자, 대리상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감액 청구 가능하고 이거 한번 다 보세요. 이거 앞에 있던 거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보험 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 발생 후. 발생 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해지하는 거지. 보험자. 아, 그죠? 피보험자. 아니에요. 계약자가 해지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어떻게? 타인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 또는 보험 증권을 소지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조건이 오아지 엔드가 아니더라. 그죠? 그다음에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더라. 근데 감액되지 않는 보험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체결, 그죠? 체결 후에 보험료 내야 되는데 보험료 안 냈을 때 다른 약정이 없나? 계약 성립 2개월 해제, 그죠? 성립 2개월 해제, 성립 후냐? 체결 후냐? 그다음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해제냐? 해지냐? 이렇게 바꾼다고요. 계속 보험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최고하고, 그죠?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 안 와도 해지 가능해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죠? 계속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그죠? 타인한테도 최고 해야 되는데 이 특정 타인을 특정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최고 해야 됩니다. 제가 부활 청구할 때는 항상 약정이자라고 했죠. 연체 보험료의 약정이자 법정이자 아니더라. 그죠?
한국법률 받지 않아야 되고, 그죠?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중요해요. 사실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로 3년 계약 해지 가능한 거, 그죠? 중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않더라. 이것도 장례심이 나죠. 내가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거를 통지를 해야 돼. 누구한테? 위험이 이것만큼 늘어났어요 하고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통지를 안 하고 깨울렸다는 게 해태잖아요. 해태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해태를 했을 때는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어. 근데 해태를 했을 때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어떤 거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 아래 나오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냥 그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게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자가 알게 되면 1개월 내에 증액 또는 계약 해지를 할수 있더라. 그리고 해태 안 하고 이제 내가 위험 변경이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되거나 됐다라고 통지를 했을 때 해태를 한거 아니고 통지를 했을 때에도 보험을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더라. 해태했을 때는 해지만 가능하더라. 자, 이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은 안날부터 1개월, 체결로부터 3년 해지할 수 있고, 위험 변과 증가 통지 의무는 해태시나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고요. 통지는 1개월 내에 증액 또는 계약 해지.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증가됐을 때는 그 또한 증액 또는 계약 해지 같습니다. 최초 보험료 지급 지체 승리 후에 2개월 경과 시 계약 해제. 계속 보험료 지급 지체를 했을 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그 계약자한테 보험자가 최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더라. 특정 타인 위반도 당연히 최고해야 되더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계피 의무라고 이야기하죠. 보험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렇게 합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 보험 계약 당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 계약 당사자인지 보험 계약자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한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거를 간주한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이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의무입니다. 계피 의무. 대신 위험 유지의 의무. 위험 유지의 의무자는 계피수 다 해당입니다. 증가 통지 의무는 계피, 고지 의무 계피, 통지 의무 계피, 유지 의무 계피수. 다시 할게요. 고지 의무 계피, 통지 의무 계피, 위험 유지 의무 계피수. 이렇게 잘 바꿔서 나옵니다. 보험자가 파산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 3개월 후에는 효력을 낸다. 실어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금 지급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험료 이제 지급 그 시기가 결정이 되면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보험금 결정하고 언제? 10일 안에 보험금 줘야 되더라. 근데 지체 없이 하고 10일 이렇게 두개 바꿔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다음에 보험사고 한번 볼게요. 발생하고 난 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직업보험금 하나 청구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약자가 강자한테 청구하는 거는 3년. 강자가 약자한테 청구하는 건 2년이라고 했죠. 강자가 약자한테 청구하는 대표적인 거 보험료 청구죠. 그죠? 보험료 청구. 그죠? 보험료 반환 청구는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청구만 유일하게 보험자가 하죠. 그것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 그리고 이제 뭐, 분쟁이나 기타 반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면 지급이 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약정이 없으면 지급 못 하는 거예요. 자, 성하자 이거 안 된다 했죠? 그죠? 초과보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계약 당시 가액에서 정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거는 장래에 대해서만 감액 효과 있다는 거. 항상 없음주의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중복보험, 다른 보험자한테 영향 안 미친다고 했어요. 일부만 보험에 든 거는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로 주더라. 그죠?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다른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전체 다 벌상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니까,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전부 다 보상한다.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정이 있을 때.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네. 자, 기평가 범위네요. 기평가는 미리 이제 사고 그 보험 금액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사고 당시 가액으로 추정하는 거지 간주 아니더라. 미평가 보험은 사고 당시 보험 가액으로 가지고 하더라. 책일시 가액 아닙니다, 그죠? 자, 보험 그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그죠? 약정이 있다 하면 신가, 신품으로 제조달 가액으로 보험금 산정할 수 있더라, 그죠? 손해액 그 부담은 보험자 부담, 그죠? 보험료 지급할 때 보험자 손해 발생해가지고 그 손해보상할 때 보험료 지급 아직 안 받은 거 있다면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보험료 청구할 수 있더라. 양수 양도인 둘다그 사실 보험자한테 통보해야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거잘 봐두세요. 대의 중요해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라는 거. 자, 대의권이 가족한테는 취득이 안 돼요. 근데 가족이 고의로 한 거는 된다고요. 집합보험, 가족 사용을 위해서도 집합보험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요. 본다고요. 근데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지, 그저 계약 당시에 현존한 물건 아니더라. 제가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적어놓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문제를 여러 개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참고하세요라고 해놓은 거예요. 실은 뭐만 잘 알면은 다알수 있네. 법령만 다 외운다면 뒤에 문제는 어떻게 바꾸더라도 다풀수 있어요. 근데 법령을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법령을 처음부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포인트 단어의 함정은 그것만 톡톡톡 나와서 중간에 조금 조사나 질문을 바꾸면 아 내가 많이 본 건데 이거 맞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문제를 여러 개다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작년에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지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헷갈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험계약법을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오늘 배운 거이 정도만 알아도 60점은 간단하게 못 구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매해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꼭 암기를 해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PDF는 역시나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기존 기출문제들은 1차 시험 카테고리 안에 기출문제 1회부터 6회까지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